고개를 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셀트리온 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68-76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13일 오후 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이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전환을 했고요. 전환을 했고 지금 이제 보시면 21선이 이렇게 추세를 전환했고 60일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골든 크로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에. 자, 지금 현재 고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고 저점을 좀 하단부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이렇게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데 지금 3일선 지지를 좀 받아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좀 여타 이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 뭐 일단 조금 이제 흐름을 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요 매물대, 여기 지금 라인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예전에 123,600원을 찍고 이제 반등세로 올라왔다가 여기 좀 약간 물린 매물들이 있죠. 여기 구간을 현재 좀 소화를 시켜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좀 투자자 매동을 좀 보면요. 자,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네요. 지금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외국인일 확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상으로는 양호하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7월 전부터 해갖고 매도를 치다가 다시 이제 좀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좀 7월 초부터 해갖고 매도를 치다가 다시 최근에 8월부터 해갖고 매수를 해주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지수 상황을 보면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강한 지금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지수가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20일선을 크게 이탈시켰다가 지금 60일선 부근에서 좀 낙폭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1.24%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구간만 조금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뭐 이런 구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을 조금 지켜주려는 주가의 어떤 하방 지지를 잘 받아주고 현재 어떤 주가를 지켜주려는 그런 흐름이 강하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이제 좀 주봉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21선을 좀 안착해 갖고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뭐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좀 뭐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면 올해 안으로 좀 구조대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보셔야 할 사항들, 공지사항들 6가지 확인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침 이제 한 7시 한 50분부터 시작해갖고 소장님께서 이제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해주십니다. 이 뉴욕 증시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지 그 다음 저희 그 한국 증시의 어떤 방향성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9시부터 이제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하시는데 큰 무리 없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지금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김용재 소장이 사용하는 테마주 검색기 요것도 이제 버전별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보시고 싶거나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시장의 주도주를 한 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이제 저희 뭐 매매 결산 VIP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수익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요 수익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한번 VIP 문의 1833-6014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